되는 법을 알아보자고요. 반야바라밀이 핵심입니다. 반야바라밀.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경이니까 이 중에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발췌한 거지 양이 방대해요. 8천성 반야경도 방대한데 25,000성은 훨씬 방대한데 그 각주 2번 보면 25,000성 반야경 제가 지금 하려는 거 마하바냐바라밀경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십지체계가 등장해요. 반야바라밀을 설명함에서 십지체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십지체계라는 건 그 태권도나 바둑 1단부터 10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 1단이 있어요. 보살 1단, 보살 2단. 그래서 지금 태권도나 바둑은 9단 체계죠. 동양에서는 9를 최고의 숫자로 삼거든요. 왜냐하면 10은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10은 완성수거든요. 동양에서. 완성이란 건 없거든요. 계속 무한한 발전만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불경에서는 10 완성수를 씁니다. 10 궁극의 경지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바둑 생각하시면 바둑도 10단 가끔 얘기하죠. 이거 좀 명예죠. 명예. 10단은. 왜냐하면 10단은 궁극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을 설정 안 하는 이유가 10단은 그럼 오늘 노력해서 내일 바둑 더 잘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면 실력이 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0단도요. 근데 화엄경에 보면 십지보살도 나날이 진보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십지체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동양적 우리 관점에서는 9단을 끝으로 보는 이 바둑이나 태권도랑은 무슨 어떤 관계인가요?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단은 9단 중에 제일 꼭대기를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다, 사실. 왜냐면 화엄경에 십지보살도 계속 진보하고 있다고 나와. 왜냐면 현상계에 있는 존재는 진보해야 되거든. 진보 아니면 태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육바람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면 현상계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현상계 안에서 계속 진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흔히 생각하면요. 부처는 이미 완성된 존재고 보살은 거의 무슨 취미생활로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식 대승 경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열반에 들어 해탈에 들어가 버렸다는 초기 불교 경전과 계속 중생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대승식 사고가 적당히 타협한 결과물들이에요. 완전히 해탈했는데 그냥 또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다니신다. 그럼 이 존재는 상상이 되세요? 이 사바세계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타지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판타지로 띄워버려요. 그런 식 대승 경전. 이런 경전은 제가 반대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경전에서. 왜냐?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성 있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살 클럽에 들어오셨죠? 지금 회장님이 십지보살일 거잖아요. 이분은 오늘 또 밤샘 하시면서 또 공부하고 계십니다. 긴장되죠? 이게 보살 때 열애의 사업은 끝이 없다라고 경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애는 계속 연구합니다. 왜냐? 왜 불경들이 가짜냐? 그럼 그렇게 완벽한 부처가 우주에 수두룩하다는데 왜 우린 이 모양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어디 있죠? 우주에 부처가 그렇게 신통해서 뭐 못하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돼 있죠? 지구는? 왜 그럴까요? 구라니까요. 뻥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들은요,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구에 오면 탈탈 털리고 가세요, 그런 분들. 이해되세요? 정토에서 부처지 지구에 태어나면 누가 부처 인정해줘요? 한국에 태어나면요. 대학 갈 때쯤 이미 지쳐 계실걸요? 와, 여기 보살 따러 왔다가 그냥 탈탈 털리고 영혼 다 털리고. 그렇죠? 뭐 장학금 마련하라 또 막 뭐 산에 가서 돋닦고 그렇게 팔자 좋을 얘기 할 때가 아니죠. 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산에 가서 돋닦으면 되죠. 부처가 또 왔으면. 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그게. 보살은 중생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중생을 구제하려면 수도승의 모습으로 오는 거지만 한국인들을 구제하려면요. 한국인이 그런 수도승 말을 듣고 삶을 바꿀까요? 얼마나 다 잘나셨고 뭐 이런데 산에서 뭐라고 짓거린다고 여러분이 따라요?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성공한데 한국인이 원하는 성공상을 보여주면서도 육바라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한국인은 움직입니다. 보살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그 보살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벌써 보살도를 이해 못하시면 되게 좁은 생각. 그러니까 대승을 얘기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소승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가해서 탁발 나가야 되는. 탁발에서 여러분 집에 와서 그 밥, 그 이렇게 구걸하는 분 말 들으실 거예요? 얘들아, 너도 커서 꼭 이분처럼 되라. 속으로는, 아유, 스님 해도요, 속으로는 우리 자식이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이게요, 보살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보살도는 그런 게.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보살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역경, 여러분의 사주팔자 가지고 지금 육바라밀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가정은, 여러분이 계신 나라는 그대로 불국토가 돼요. 이게 진짜 정토예요. 이런 얘기를 실감나게 계속 해줘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저도 정토 라이브를 막 연 거잖아요. 날마다 해주지 않으면 금방 매몰돼요. 이 법공이라는 지혜가 자라다 죽어요. 지금 이 모든 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건 실전 반야바라밀이라서 어디서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왜냐? 절에 있는 스님들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인 삶에 안주하다 보면 연구를 안 해요. 중생 속에 들어와야 연구가 되지. 그냥 나 살만 하고 적당히 시주 들어와서 살고 딱 있으면 사실 승복만 입어도 어디 가면 다 대접받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중생의 삶을 모르고 무슨 일지부터 이 십지 이런 걸 논할 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지부터 십지는요, 그런 노련한 기술이 쌓일 만큼 쌓여서 한 단씩 올라가는 건데, 화엄경 보면 5단이면요, 5단이면 방편력 짱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냐면 온갖 걸 다 배워요. 오지보살이 공부하는 과목에 보면요, 막 그 정원도 있어요. 정원 조경 막 점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중생이 하는 모든 거를 해가지고 중생을 꼬셔야 된다. 이제 영업사원 기르는 거 맞죠?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중생을 보살도로 끌어오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막 강남에도, 막 강북에도, 어디에도 다 계셔야 돼요.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불국토. 대한민국 불국토 만드는 게 제 소원이고, 정토? 절 많이 지으면 정토 될 것 같으세요? PC방 많이 지으면 되나요? 실제 정토 게임에 들어오신 분이 없는데, 정토 게임에 들어가려면 반야바라밀 얻어야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 이 세계가 정토로 보이시지 않은 분들은 정토 접속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정토로 보이려면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야바라밀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정바라밀이 닦여야 돼요. 참나각성을 해야 반야가 따라옵니다. 지금 몰라, 괜찮아. 자, 과거 몰라요. 미래 모릅니다. 지금 존재할 뿐입니다. 자, 집에 다 두고 온 건 두고 오세요.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 모릅니다. 지금만 존재합니다. 오직 존재할 뿐이에요. 과거 몰라요. 미래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요.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알아차리는 나만 있어요. 나와 남을 나누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계셔보세요. 이게 참나 접속하는 최상승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강해지고 주변이 약해지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나랑 둘이 아니면서 나의 작용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오온이 공하더라 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이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내 의식, 텅 빈 의식의 작용이다. 둘이 아니다. 내 우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내 우주의 전부다. 이걸 알아차린 의식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난다. 둘이 아니다. 이걸 계속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을 딱 닦고 나면 지금 이 선정만 일정 수준 유지하면 이 반야가 따라옵니다. 항상 딱 정신 차리면 돼요. 선정바라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림. 정신을 딱 차리세요. 그러니까 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정신 가볍게 모으세요. 정신 차리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내가 지금 이 현상의 주인공이 되고요. 정신 안 차리면 현상이 주인공이고 나는 끌려가요.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끌려가요. 근데 딱 정신 차리면요. 고요해지면서 처연해지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경험합니다. 그럼 정신 차림이 선적이고 거기서 이 사태를 파악하는 게 반야예요. 왜 이러지? 아, 일체는 유심이구나.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지는 보는 것도 내가 알아차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알아차린 의식이 없으면 안 보인다. 들리는 것도, 생각도 다 내가 알아차려서 존재한다. 여러분의 알아차림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핵입니다. 그거를 이치적으로 오온이 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은 반드시 방편이 따라와요. 일체가 공한 줄 안 만큼 내가 뭘 하겠어요? 일체가 공한데 보시, 남한테 베푸는데 장애가 있겠어요? 그럼 더 수월하게 베풀겠죠. 일체가 공한데 나태함에 빠질까요? 아니면 다르마를 따라서 정진할 수 있을까요? 일체가 공허한데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까요? 모든 선한데다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반야방편 쌍운, 이게 쌍으로 닦이면 쌍으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반야방편 쌍운 하면 일지보살이 돼요. 그 일지부터 시작해서 십지체계가 또 있어요. 일단 우리 목표는 일지죠. 반야방편. 그러면 반야라도 알면, 이게 일주보살이면 반야까지 알아요. 정해쌍수, 정해쌍수가 일주예요. 반야방편 쌍운이 일지예요. 이해되세요? 공부는 이게 답니다. 엄한 데서 시간 낭비하시면요, 이렇게 귀한 시간, 보살 일지도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엄한 데다가 다 허비해요. 대부분 다 엄한 데서 돈 내시고 학당 와서 견성하시더라고요. 코스 같긴 해요. 좀 덜 쓰고 오신 분들은 가서 더 쓰고 오시면, 여기 오시면 자명해집니다. 딴 데서 탁 털리고 오시면 자명해. 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신이 차려지고, 아, 어쩌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돌아보시면서 일체 공하다 깨닫고 이제 보살이 되신. 그러면서 우리 학당의 실천 지침에 따라 육바라밀 실천하시다 보면 그대로 보살로 들어가. 자명하죠? 네. 제가 어디 정토 가도 일타 강사할 거예요. 걱정하죠. 그러니까 정토랑 지금 거기 정토면 거의 파락군이잖아요. 옛날 거기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홍익 학원이 정토 교재 그대로 거기 예. 여러분 다 랩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일주보살을 일단 목표로, 1차 목표, 그 다음에 일지로 가시면 돼요. 일주는 정해쌍수, 정신을 늘 차리고 차리신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반야가 따라와요. 정신 차리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논리로 막 닦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니까 개념만 알아두는 거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경험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의식의 작용으로 왜 보이지? 이 짓을 계속 겪으면 인가가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체험 플러스 개념. 그러면 체념이 옵니다. 그러면 아, 그냥 웬만하면 진리인 것 같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럼 이제 반야바라밀은요, 이제 뭔 사물을 볼 때 일체가 공하지 하면 선정이 따라오고요. 정의 쌍수가 됩니다. 이제 선정애들만 들면 자동으로 알아져요. 일체가 공하다는. 요거 이 정도 경지가 되면 일주보살을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확철대오한 스님 막 화두 깨고 하죠. 다 지랄이고요. 화두 깬다는 게 왜 다 뭐라고 멋진 멘트고 아무튼 다 지랄인 게 화두는요 선문답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선문답을 지금 제대로 풀 수 있는 스님도 없어요. 뭔 말이냐면 화두를 깬 건 다음 문제고 선문답 자체 원문을 못 읽는다니까요. 그 중국 말이에요. 한문도 그냥 한문이 아니에요. 그거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라고요.
선문답 자체를 해독해낼 능력이 없다고요, 지금. 이런 분들이 화두를 깼대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시는 분이 팝송을 이해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인지 알 길이 없죠. 아, 나 딱 들으니까 느낌 오던데? 그러니까 느낌은 왔겠죠. 근데 가사가 황당할걸요? 나중에 느낌 좋아서 보면? 이런 걸 내가 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문답은 지금 정확히 해독도 힘듭니다. 끽다고, 차나 마셔. 부처가 뭡니까? 끽다고. 와, 멋있겠어요. 끽다고. 우리말로 하면요. 냉수나 마셔, 이거. 부처가 뭡니까? 끽다고. 가서 차나 처먹어. 차 마시고 정신 차려. 뭔 부처를 찾아. 쥐가 부처인데 부처가 뭡니까? 하면 탁 쳐주는 거야. 끽다고. 최근에 그 라이브 때 누가 선문답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선문답 뭐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선문답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정확한 풀이도 못 하시면서 막 해석을 덤비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나온 거 봤더니, 뭔가 했더니, 조주 스님한테 누가, 이제 제자가 안거 끝나고 나가려니까, 이제 절 떠나잖아요. 안거 끝나고. 질문하니까,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아, 덕담이라고 해주는 말이. 부처 있는 데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빨리 지나쳐.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부처인데 밖에 지금 부처를 설정해 놨잖아요. 혹시 부처 있는 데 가면은 머물지를 말고 부처 없는 데 가면 빨리 지나가. 이 말에 낚이면 안 되겠죠. 아니,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그냥 알아차리는 자가 부처입니다. 그냥 거기에 기반하고 노는 거예요. 선문답은. 알아차린 자가 부처인데, 지금 그 말 듣고 알아차린 자가 부처고, 이제 여행 떠날 그 자리가 부처인데, 부처가 밖에 있는 부처로 유혹하는, 밖에 혹시 부처가 있으면, 뭐, 없으면 떠나.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공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 너 공부 좀 했나? 하고. 그 말 듣고, 그럼 제자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겠지만, 제자가 그랬어요. 아, 안 갈랍니다. 그랬어요. 막막하지, 어쩌라는 거예요? 못 가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공부 상태가. 벌 낚였잖아요. 이거 뭐 부처라고 해도 30방이요. 아니라고 해도 30방이다. 뭐 이런 거죠. 딱 그 함정에 빠뜨리니까 못 갔어요. 그러니까 버들꽃이요. 버들꽃이요. 해서 그걸 질문하셨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버들꽃이요. 버들꽃. 갑자기 버들꽃 잡아라. 버들꽃 잡아라. 근데 원래 원문에 조주록 보니까 버들꽃이요. 버들꽃이요만 해요. 그게 뭐냐면요. 버들꽃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버들에서 날리는 게 솜털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게 잡아져요? 이렇게 막 솜털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 바람에 잡아집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넌 딱 잡히냐, 이거. 손 뻗으면 딱 잡히면 되겠어요? 유유자재죠. 안 잡혀요. 그 솜털 같은 거. 바람 따라 계속 이동하니까. 내가 잡으려고 움직이면 거기 반응이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다니라는. 왜 그 부처 딱 하니까 바로 걸렸죠. 잡았다, 이놈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거는 잡히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잡히지 않으려면요. 뭐라고 짓거리건 여러분의 알아차린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잡힌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게 하려고 선사들이 보통 각종 위협을 줘요. 뭐 엄청 성성했어요. 스승 만날 때, 지금 여기 강의장 올 때 여러분 밖에서 막 몰라 해가지고 엄청 깨워서 딱 들어왔는데, 제가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세요 하면 의식이 탁 다운됩니다. 어떡하지? 그럼 잡힌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 참나 놓치 정신 차림을 놓쳤다고요. 그럼 정신 차림만 놓쳤냐? 반야도 놓쳤어요. 좀 전에 깨어있을 때는 막 일체유심 하다가 딱 합니까? 바로 어떡하지? 잡히지 말라고. 누가 뭐라고 하건 내 정신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선문답의 핵심은 정해쌍수 이거 닿게 해주는 거고 반야바라밀 얻게 해주는 거지, 화두를 풀면 뭔가 신비한 게 있을 거라는 환상을 줘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선불교는. 왜냐? 그 얘기는요, 그만큼 화두를 해서 터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신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절에 가시면 그럴걸요? 한 사람이, 풀었어. 그럼 당황하실걸요? 긴장. 아씨,
아, 씨발, 풀었대, 제가. 아, 나 모르겠는데, 풀었대. 그 사람도 몰라요, 사실. 뭘 표현 못 해요. 서로 계속 신비화 되는 거예요. 아, 뭔가 풀었다는데, 막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 그래서 옛날 스님들께 미화시켜 놓으니까 선문답이 아름답죠. 실전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숭산 스님이 저기 한마음 선언 들려가지고 대행 스님한테 다 경어 제자들이니까 고개통이니까 친하시니까 만나서 딱 한 차를 따르시는데 대행 스님이 숭산 스님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이런 시비는 걸면 안 돼요. 왜냐면 숭산 스님만의 이론이 있어요. 그 만법을 이려 지겨 막 여여 나눠서 그건 본인 기준이거든요. 남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행 스님한테 방금 이 차 따르는 거를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 당황하셨죠, 대행 스님도. 씨발 하셨겠죠, 속으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면 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아, 일체가 둘이 아닌데 가르지 마시고 드시라. 아니다! 그건 설명이 아니다. 내가 질문을 했으니 설명을 해라. 난처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화돼서 적히는 거예요, 선문답은. 현장에 가면 절대 왜 서로 앉으려는 막 호승심만 있어요. 한마디 더해서 이기려는 거. 상대방 솔직히 서로 소통이 된 겁니까, 방금?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문답이라는 건 되게 허상입니다, 그거는. 그거를 요약해서 멋지게 정리해 놓으면 그것도 또 멋진 선문답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면 더 황당한 거는 깨달았단 놈이 나와요. 아, 그걸 알아냈단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데. 알면 안 되죠. 이걸 이해했다면 더 멀리 가요.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만든 건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선문답. 그래서 제가 선문답을 싫어해요. 본질은 참나 만나서 거기서 그 정신 차림 속에서 반야바라밀를 탁 놔둬가지고 현장에서 멋진 응대를 해나가는 이게 포인트인데 본질은 어디 가고 사실 알지도 못하는 한문 번역에서 자기를 마음대로 번역해 놓고는 서로 싸우고 있는 내가 풀었다. 아무튼 거기서 그 세계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었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못해요. 고승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럼 고승이 당연히. 그럼 저쪽이 인정할까요? 아니다. 네가 아니다. 뭔가 있겠지 하고 보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있었으면 우리나라의 그 보살 뭐 조사들 보살들 뭐 불보살들 엄청 나왔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허상이에요. 번역도 잘 안 돼요. 그 간단하게 그 판치생모 같은 거 화두 판자 이빨에 터럭 난다. 그래서 거기 정강스님은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정강스님은 진짜로 판자 이빨이라고 생각해요. 판자의 요 이빨이 있잖아요. 여기 터럭 나는 거라. 경봉 스님은 아니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판치생모는 달마 앞니가 이게 판자 이빨이에요. 넓적한 거. 달마 앞니에 터럭이 났다는 거. 이끼가 자랐다는 거예요. 판치생모. 그것도 어떤 스님은 판치생모 입 다물고 이끼가 생길 정도로 입을 다물고 열심히 해라. 무거운 수행을 해라. 어디에 도가 있어요? 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문답은 그 말로 탁 그냥 깨달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거리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판자 이렇게 판자 이빨에 터럭 난 걸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판치는 앞니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부터 지금 그냥 한문을 그냥 우리식으로 읽고는 풀었다고 나와요. 정강 스님이 그럼 푼 걸까요? 그럼 같이 견성했다는 경봉 스님은 왜 판치를 앞니라고 했을까요? 앞니에 터럭 난다. 달마가 앞니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달마는 앞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는 부처는 뭡니까? 달마에 없는 앞니에서 터럭 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해 되세요? 없는 앞니에서 터럭 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뭔 소리예요? 부처란 말만 몰라 하면 바로 부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처를 찾고 있는 그 행위가 달마에 없는 앞니에서 터럭이 자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막 돌 장승이 춤을 추고 뭐 이상한 말을 꺼내는 이유가요. 네가 지금 부처를 찾는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그 소리만 하지 말면 부처인데 방금 딱 와서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부처였는데 입 열니까 헛소리가 쫙 나오잖아요. 왜냐 딱 가만히 있으면 부처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알아차리고 계시죠.
자,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저 얘기, 제 얘기 듣고 있다가 그래도 뭐 따지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따지는 게 없이 딱 저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그냥 그게 참나인데. 근데 한 생각을 바로 일으켜요. 참나는 뭘까? 그럼 이 소리가 지금 판치 생모죠. 닮아 앞니에서 터럭난 소리죠. 그 생각이. 그 생각만 몰라 해버리면 바로 부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문답을 얘기 드리는 거는 반야바라밀 얻으려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선문답은 번역도 제대로 안 된 채로 깨달았다는 자들이 자꾸 지금 우기고 있다. 깨달았다고 그걸로. 근데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점검할 방법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고요. 온 개공을 깨달으셨는지. 그러면 반야신경을 풀어보세요. 아주 쉽잖아요. 반야신경. 전 세계 불자면 다 외우는 그 반야신경을 풀어보세요. 그럼 그분의 지혜가 나와요. 법공실력이. 선문답 풀지 말고 반야신경을 푸세요. 선문답 백날 풀어봤자 자기만의 세계를 또 여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남들은 들어주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뭐 제 스타일이에요. 진도 쉽게 안 나가주는 스타일. 네. 그래도 하나 1번 갈게요. 세존이시여. 진도 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이 뭐냐면요. 그냥 보살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하는 크다죠. 네. 마하살. 그러면 보살이 이제 중생이잖아요.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인데 마하살은 그 진짜 위대하게 깨달은 위대한 보살을 줄여서 마하살 그래요. 그러면 보살 마하살 이렇게 부르면 일지 이상의 보살을 말합니다. 십지체계에 들어온 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보살이고요. 보살 마하살 그러면 십지체계 안에 들어온 일지 보살 이상을 말해요. 일지가 왜 위대하냐면요. 확철되고 한 승려는 참나를 깨달아요. 육군의 주처를 깨달아요. 주인공 자리. 주인공이 참나죠. 육군을 굴리는 주인공 자리 깨달아요. 이걸 딱 깨닫고 나면요. 육군이 다 주인공이 알아차려서 내 마음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우주는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육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럼 육군은 다 이 알아차리는 의식. 그러니까 태어난 적도 없는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내면은. 그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오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눈이 안식이 되고요. 소리를 들으면 알아차려요. 맛을 보면 알아차려요. 또 그것만 알아차리냐? 의근은 뭘 알아차려요? 의식은? 예, 생각 감정. 찰나찰나 생각을 일으켜서 알아차려요. 기쁘다 슬프다 자꾸 느낌을 일으켜서 알아차려요. 이 모든 거는요, 근데 여기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굴러간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냉장고, 세탁기, 각자 자기 역할을 합니다. 탁 알아차리면 이 모든 게 가동돼요. 알아차림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다 없어지. 그래서 예전에 그 화두 중에 원숭이 한 마리가 우르니까 여섯 창문으로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알아차리는 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 하나가 태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알아차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석가모니는 열반이라고 그랬고 요걸 후대에 진안이 참난이 하는 거예요. 힌두교 아트만하고 다릅니까? 가슴. 힌두교를 왜 신경 쓰세요? 힌두교도 먹고 살아야지. 힌두교도 아트만 하면 요 참나를 말해요. 힌두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아는 걸 왜 모르냐고요. 석가모니께서 출가하셔서 바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힌두교 견성한 고승 그 수도자를 찾아가서 이거 바로 터집니다. 이거 바로 알아요. 석가모니 정도면 가서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힌두교 성자들이 그 힌두교 성자 가르침 그대로 마하르시의 가르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하르시 같은 성자한테 석가모니가 처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스승이 나 이어서 후계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우리 아시람 운영하세 하니까 석가모니는 바랬던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 정도만 내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랩업하고 싶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행이 시작돼요. 석가모니도 고행은 견성하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고행을 하고 다시
다 그걸 소화시키면서 더 큰 견성을 한 것뿐이에요, 석가모니. 그 부처님 전기 보면 바로 출가하자마자 바로 깨닫습니다. 그 힌두교 성자를 찾아가서. 그 성자들이 결국 뭐 어떤 공부하신 분이냐? 우파니샤드 공부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적 깨달음을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바로 얻어요. 그럼 이미 아트만을 깨달은 분이요. 보세요. 그러면 그때 석가모니가 가짜라고 해야죠. 이 아트만은 없다. 가짜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깨달았는데 이걸로는 내가 해탈한 것 같지가 않다. 뭔 말이냐면 힌두교 아시람 가서 다 배웠다니까요? 그럼 그걸 얻었다니까요? 뭐 부정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이것만으로 해탈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해서 깨달은 다음에 석가모니가 견성했을 때 맨 먼저 생각한 게 그 두 분입니다. 자기 가르쳤던 우파니샤드의 스승들. 그 두 분한테 이 얘기 해주면 그분들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근데 신통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음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분들의 깨달음을 부정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석가모니는 우파니샤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실제로 뒤져보면. 왜 석가모니 우파니샤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 우파니샤드가 참나론 주장한 철학인데. 애매한 방식으로만 얘기하셨을까? 언급을 잘 안 한다든가? 이유가 뭐냐면 그분 스승들이 우파니샤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나론하고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나론이 더 뛰어나 이거 이렇게 싸우시라고요. 참나가 있네 없네 가지고 아직도 싸우시면 답이 없고. 자, 이 주인공 자리를 탁 깨달으면은 보세요. 정신 차리면 육군에서 탁 출리심이 작동해서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 자리에서 일체를 육군을 바라보니까 반야바라면 오온이 공하더라. 육군이 오온이잖아요. 그대로. 육군이 오온입니다. 육군이 공하더라. 오온이 공하더라.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열반이 오온이고 오온이 열반이더라. 색깔이 열반이요. 열반이 색깔이더라.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을 때 깨달았다. 이거 깨달으면 일주보살이에요. 이게 늘 한결같은 면이에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찰나 깨닫고 떨어지면 일별했다 그래요. 일별. 하, 좋았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견성하셨나요? 참나 보셨나요? 10여 년 전인가요?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면 아니, 이건 일별은 되는데 지금 있냐고요. 지금 있어야 일주에. 왜냐하면 아니 주인공이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태어난 적도 없는데 영원한 내 의식의 핵이 늘 인지돼야죠. 끝없는 수련으로 늘 인지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자건 깨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볍게 정신만 차리시면 사실 그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지언정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장자 들고. 자 여기 보세요. 지그시 보세요. 지그시 볼 정도면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지금. 지그시 보고 있는 그 의식이 참나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고 있는 그 놈이 참나예요.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지그시, 정신을 모아보세요, 항상. 눈에 힘을 막, 눈 부릅뜨게 이런 게 아니라 지그시, 사물을 또렷이 볼 정도로 정신 모으시면 지금 그 알아차림이에요. 그 알아차림으로 내 몸을 느끼시건 지금 호흡을 느끼시건 뭐라도 지그시 마음을 모아서 느끼고 계시면 정신 차린 거예요. 거기에 이미 참나가 드러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반야바라밀까지 다 얻게 됩니다. 선정과 반야가 원만해져요. 너무 쉽죠? 이게 최상승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티벳에도 있고 다 있어요. 티벳에 가면 이거를 족첸이나 마하무드라라고 그래요. 수행법은 똑같아요. 거기도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 그러면 견성, 거기서 견성 인가해줍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하실 수 없죠. 자 이거는 이게 일주면요. 일주면 정해쌍수는 됐죠. 정신 차리고 법공 깨닫고 똑같이 그리는데 달라요. 이게 법공이고요. 법공 반야를 얻으면 일주예요. 구공, 가출구자 구공 반야가 있어요. 이게 궁극의 법공이에요. 법공의 극치입니다. 구공 반야를 얻으면 왜 구공이냐?
공 안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걸 알아요. 육바라밀이. 그래서 자 정신을 차리면 선정이죠. 정신 차림 선정을 딱 얻으면 뭐가 출동하는지 아세요? 육바라밀이 출동해버려요. 그러면 남을 보면요 둘러보이지 않고 베풀고 싶어지고 예, 보시지게 남한테 죄를 못 짓게 되고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힘이 안에서 올라와 버려요. 보시게 인욕 내가 인욕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에고가 수모를 겪을 때 참을 수 있느냐거든요. 수용할 수 있냐. 인욕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고적으로는 치욕이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 욕 먹었을 때 화 참는 거가 아니에요. 단순 인욕은 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즉 집에 갔는데 아니 뭐 친구분 중에 내가 평소에 좀 무시했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지적했는데 말이 너무 맞아요. 근데 평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너한테까지 이런 말 듣는구나 아마 이러겠죠. 에고가 치욕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말이 맞아요. 그때 에고가 치욕적이지만 인욕, 치욕을 인내하고 네 말이 맞아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 참는 게 아닙니다. 화병 생겨요. 계속 참으면 암 걸려요. 인욕이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그걸 참아내는 수용의 힘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명한 거면 다 받아들인 게 인욕이에요. 남의 말 듣고 인터넷 유튜브에 있는 강의나 이런 거 듣고 처음엔 울컥했는데 아 그럴 리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네. 이럴 때 인정할 건지 여러분 거부할 건지. 인정하면 인욕입니다. 그걸 근데 이 복공 반야 사상을 갖고 있으면 더 빨리 인욕한다는 거예요. 일체가 공화인데 이것도 참나 작용인데. 저 말도 참나작용이고 저 말도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나만 부처가 아니잖아요. 인욕, 예, 정진, 쉬고 싶어도 일체가 공한데 쉰다 안 쉰다고 어디 있어요? 진리를 구현해야지. 늘 깨어있죠. 그리고 늘 일체가 공한 줄 알죠. 이렇게 하다 보면 육바라밀이 다 갖춰져요. 공안에. 이거를 아는 게 구공입니다. 그러니까 법공의 더 그 심화편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일지보살.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왜 따로 쳐주냐면 반야와 방편이 함께 굴러가요. 정확히 알고 있고 한 생각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요. 그래서 이런 분 만나면 완전히 다르죠. 탁 누가 누구랑 대화를 해도 일체가 공한 줄 알면서 동시에 이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이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고 선을 대화를 하나 해도 선을 지키면서 인욕 이 사람 말이 맞으면 내가 보살이네. 내가 일진데 감히 이런 게 없어요. 자명하면 다 다르마의 말인 거예요. 수용해버리고 다 하나님 말인 거예요. 부처님 수용해버리면서도 절대 또 이 사람이 내 말을 당장 못 알아주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진력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대화를 시도해보면서 선정 그럼 그 와중에 상대방이랑 뭐가 안 맞고 상대방이 날 열받게 하더라도 선정을 유지하면서 정신을 차려가면서 반야 자명한 얘기만 해서 자명한 생각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나가면 이게 정신만 가볍게 차려도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면 일지예요. 이해되세요? 그 전은 뭐예요? 수련기예요. 수련기. 확철되니까 절에서 화두 터져서 견성했다고 해도 왜 엉터리냐. 참나만 알아요. 일체 유심만 알아요. 육바라밀이 서툴러요. 뭐 보세요. 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오래 있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큰 스님 말고 누가 받들어주면 사회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견성을 해요. 또 하다가 화두는 터졌다고 치자고요. 확철되어 했다고 쳐도 이분이 남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못 가르쳐요. 남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을 참아내야 돼요. 이런 수행이 돼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만 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교수법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지가 못 가르쳐 놓고 자꾸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성질내요. 이런 분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럼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이런 반성이 없어요. 왜? 내가 깨달은 자라는 상이 있어서. 이런 일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부족한 거죠? 육바람. 그럼 그분한테 필요한 대처는 뭐죠? 거기 암자나 절에서 너무 계시지 말고 나와서요. 저기 그 시장 바닥에 좀 돌아다니시면서 욕도 처먹어보고 막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인욕이 됐지 여기 나오니까 못 참겠는데?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환경 바뀌었다고 왜 인욕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환경이 갖춰져 있죠. 그리고 저 웬만한 암자 있지 않고는요 절도 지금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스님들 공부 도와주려고 어느 절에 가도 속 시끄러운 일이 천지고 옛날에 철옹 스님 암자에 몇 명 있는데도 죽겠다고 보기 싫은 놈이 있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싫은 놈이 하나 꼭 있는 거예요. 저건 진짜 밥 먹는 것도 이상하게 먹고 이상 그러니까 미운 놈은 뭘 해도 다 믿거든요. 그런 하나 사람 꼭 있는 게요. 그게 그래도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 인욕해 보라는 거. 이거 보사 이거 넘겨 보라는 거. 그럼 이거 못 넘긴다. 그럼 내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 레벨 그럼 그 중에 십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십지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지 경험 안 하고 갑자기 십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살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버리시고 반야바라밀까지는 여기까지는 쉽게 갈지 몰라요. 산에서 화두만 잡아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가능하다고 이 공부는 정신 아니 보세요. 명상 잘하고 관찰 대상이 내 육군이니까 산에 혼자 있어도 내 육군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편바라밀은 이게 쉽잖아요. 나랑 다른 룰을 가진 법계의 룰을 가진 수많은 존재들하고 부딪히면서 인욕하고 보시 베풀어도 보고 아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도 느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봐야 그 애매한 선들 수많은 애매한 선들 이게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수많은 선들 그거를 그 뭐 칼날이를 밟듯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보살도가 완성돼요. 절에 있어서 못하니까 당신들이나 하라 보살도 일견 맞는 말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하실 정도면 절도 이미 충분하다. 보살도답게 충분하다. 왜 속세랑 뭘로 가르는 거죠? 똑같아요. 거기 가면 여기서 저절 되게 웃깁니다. 가족을 버려요. 수행에 방해된대요. 가족이 거기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요. 은사스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모셔야지. 뭐죠? 이상하지 않아요?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게 출가인가요?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의 열애의 가족에 들어가는 게 진짜 출가예요. 열애의 가족의 이론이 되는 즉 열애의 가족이 이론되는 법은 이겁니다. 반야바라밀을 얻은 다음에 방편바라밀 닦을 것. 자, 글 하나 보죠. 오늘 이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교재.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 똑같아요. 1번만 아시면 다 할 수 있어요. 1번 보세요.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은 오직 반야바라밀만 실천하고 자, 이 글이 읽히시면 여러분 지금 수준이 꽤 높아지신 거예요. 이 글이 지금 읽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에 있는 문제의식이 와닿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이제 보살도를 이해하신 거예요. 오직 반야바라밀만 실천하고 나머지 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벌써 이런 선불교적인 선정 닦아서 반야만 얻으면 보살 아닌가요? 근데 왜 방편까지 해야 되나요? 방편 꼭 해야 되나? 이 질문 꼭 나옵니다. 방편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절에서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자, 절에서 이렇게 편하게 육군 닦을 수는 있어요. 편하다는 건 이제 상대적이지만 그런데 이걸 닦으려면 예전에 스님들이 만행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절에 있으면 대접받고 그래가지고요. 육바라밀이 안 닦여요. 그리고 그냥 시장통에 가봐요. 그래서 술집도 가봐요. 그래서 술집도. 처음에는 술집에 들어가서 일체 뭐 유심, 뭐 술도 공하고 이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이미 예, 의식이 흐려져 있죠. 그러면 이미 막 이제 주사 부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 아, 이거 중생들이 이러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별의 별짓 다 겪어보고 육바라밀을 좀 닦아서 오라는 거예요. 절집에서만 못 닦으니까 만행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 공부가 튼튼하지 않은데 만행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중생이 돼서 오죠. 그러니까 보리살타가 아니라 살타만 돼요. 왜 이 현실이죠?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의 똑같은 공통된 처지예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그 일지보살 이상인데 반야만 닦겠어요? 반야만 실천하고 나머지 실천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셨다. 교시가가 제석천 성인데 제석천이 질문을 해준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설법을 해주세요. 육바라밀을 모두 실천해야 된다. 보살은. 왜 그러냐? 얻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육군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아는 건데 그럼 육군이 공한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보세요. 그러면 그 보시도 공한 줄 알 거고 지계도 공한 줄 알 거고 보시지계 인욕도 공한 줄 알 거고 정진도 선정도 반야도 자 만 불자들이 이걸 공부를 합니다. 보시 연습을 해요. 잘 살고 있는 물고기 잡아다 또 풀어도 줘보고 막 별거 다 해봐요. 하고 막, 아, 막 어머니 아버지 다 이별해서 가서 막 알 수 없는 곳에서 딱 풀어놓고는 오케이 이제 나 이제 공덕에 포인트 들어올 것만 생각해. 오케이 자 이런 보시도 해보고 지계 계율 지켜야 된다. 딱 점심 12시에 오후 일식 해야 된대요. 옛날 초기 불교. 그럼 12시 10분에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돼요. 11시 50분은요. 그럼 왜 12시에 먹어야 되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상 정해놓은 거거든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계율도요. 지키면서도 애매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막 이제 그러니까 더 큰 정의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계율에 얽매이다가. 승려는 거짓말하면 안 돼. 막 이러다가 막 그 선량한 사람 막 도망가는데 저쪽으로 갔습니다. 친절하게 혹시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해서 저쪽 전봇대 뒤를 보십시오. 뿌듯해요. 정직. 오늘 양심 노트 집에서 마음대로 만든 양심 노트 정직 막 동그라미. 자 작은 계율 지키다 큰 거 놓칠 수 이거 어려워요. 벌써 복잡해요. 근데 이거예요. 그럼 인욕 이거 지금 참을 건지 화낼 건지 구분 또 못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직장 내 소시오패스인데 다 인욕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와, 니 다 호구로다. 일체가 호구로다 하면서 완전히 그 세상을 장악하고 더 나쁜 짓을 하겠죠. 뭔가 이상해요. 인욕 부처님은 인욕하라고 했는데 왜 인욕할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지? 정진. 그럼 공부는 정진 안 하고 공부 외의 건 다 재밌죠. 다 정진합니다. 선정.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것도 이제 선정에만 집착해서 뭐 일 안 하고 수행만 하려고 그래요. 참선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도 집안에서 보면 아주 문제하죠. 절에 좀 다녔더니 그냥 집에서 방에서 안 나와요. 참선만 해요. 그럼 집안 식구들은 뭐 어쩌든지 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야. 반야도 지금 경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반야를 어떻게 얻어요 갑자기. 그럼 경전 봐야겠다 해서 경전 필사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결국은 기복으로 이어져요. 또 결국 자기 통장만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필사했는데 공덕도 안 떨어지나? 자 이런 식 수행을 하는데 반야바라밀을 얻었는데 왜 이걸 왜 닦아야 되나요? 일체가 공한 줄 알아버렸는데 이거 왜 닦아요?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이미 해탈 아니에요? 반야만 얻으면? 일체가 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반야 얻었는데 왜 닦아요? 반야를 얻었으니 자 일체가 공한 줄 알았으니 나와 남이 공한 줄 알았으니 그때야 제대로 된 보시를 할 수 있고 나와 남이 공한 줄 알았으니 그때야 진정으로 계율을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참을 수 있고 진정으로 정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는 일체가 공한 줄 알았으니 오온이 본래 열반이고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았으니 육바라밀을 이제야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거다. 보살 마하살이나 대야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니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나도 남도 이 베푸는 물건도 이 셋이 본래 참나작용이구나라고 알고 주는 사람이 제일 깨끗하게 주지 않겠어요? 이 모든 걸 지혜로 알고 주는 사람이. 공부는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까 반야바라밀은 아는 거죠. 나머지는 하는 거죠. 알 거 알고요 할 거 하면 끝이에요. 공부는 참선에만 뭐 삼매 더 기가 막힌 삼매에 들어야 공부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공부 그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답이 없거나 또 뭐예요? 삼매에 드니까 좋아요. 그 고요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근데 보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은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지 어느 한 과목만 잘하는 사람은 보살로서 낙제예요. 선정 100점 나머지 39, 20 뭐 이러면 꽈락이죠. 한 과목도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고시처럼. 그러니까 전체가 다 100점을 맞으려면 반야를 먼저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체가 공한 줄 모르고 참나를 정신 차려가지고 일체가 공한 줄 모르는데 정신 차리면 선정이죠. 선정과 반야, 이 정의 쌍수를 못 얻으면요.
요걸 못 얻으면 나머지도 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할 때 보세요. 보시바라미를 진짜 잘하려면 베풀면서도 베푼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반야를 알아야만 보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부처님 말씀 이해되세요? 반야바라미를 얻어야만 육바라미를 잘할 수 있다. 왜냐? 보시를 할 때 준다는, 내가 너한테 이거 줬다, 잊지 마, 이러고 주면 일체가 공한 줄 모르고 준 거죠. 그럼 반야를 못 얻었으니까 보시가 바라밀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즉 반야바라밀을 만나야만 보시라는 행위가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지계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으니 계율과 계율을 지키는 사람, 계율을 어기는 사람도 본래 공한 줄 알고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이, 그 참나자리에서는 파괴가 없잖아요. 참나자리에서는 파괴니 지계니가 없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지계죠. 왜냐하면 그 일체가 공한 줄 알고 행동을 하면은 계율을 딱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자성의 계율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인위적인 계율 말고요.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온 계율이 딱 나옵니다. 그 양심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갈 거는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요. 이 여섯 가지 모습을 원만히 갖출 때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보리심이 드러나요. 양심. 이 중에 하나만 깨져도 보시, 나눠주려는 데만 너무 집착하면서 지계가 소홀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여러분한테 뭘 줘도요. 그, 무례하게 막 그, 나를 깎아내리면서 보시를 하면 좋으세요? 지계, 상대방이요. 선을 넘네. 선 넘은 보시가 돼요. 싫어요. 선 넘은 보시는. 이건 또 이렇게 오지랖이 되고요. 난 불편해요. 받고 싶지 않아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갖춰져야 된다. 그런데 일체가 공한 줄 알아야 선정과 반야를 얻어야만 보리심이 제대로 꽃핍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니 지혜,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인욕도요. 인욕을, 자, 보리심, 이 텅 빈 우리 참나자리에서는요. 참나자리에서는요. 참내, 못 참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르마에 따라, 보리심에 따라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자명한 얘기 또한 그건 진리의 소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다 안 참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계율도요. 계율을 지켜 말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리심 그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일체가 공하지 하고 움직이니까 오히려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키더라. 보세요. 많은 그 일체가 공하다는 사람들이, 공병 걸린 사람들이, 진짜 공병 걸렸으면 그 그럴까요? 일체가 공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건 또 챙겨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일체가 공한데 왜 저렇게, 일체가 공한다면서 막 자동차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좀 내려놔. 아니야. 왜 공한데 왜 그래? 자동차도 본래 공에 신경 쓰지 마. 뭐냐면 편의, 자기 편의적이죠. 일체가 공하다면. 근데 진짜 만약에 일체가 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일체가 참나작용으로 알고 일체가 본래 그 텅 빈 참나 열반 그 자체라고 아는 사람은 계율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보통 계율을 어기는 건 욕심 때문이거든요. 탐진치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히 없다는 게 아니라 제압돼 있잖아요. 탐진치가 제압된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육바라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진짜 공을 자기 편의대로 이해하고 자기 사리사욕 추구하는데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공을 깨달았다면 자기 욕심 챙기겠어요? 나와 남이 공한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듯이 남도 먹고 싶겠구나 해서 주는 거예요, 남한테. 뭐 누가 나한테 피해주면 싫듯이 나도 피해주지 말아야지 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 자명하면 인정하는 거고요. 다르마에 맞네, 그 말이. 정진, 나태에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예. 우리 이 열반짜리가 참나가 쉬질 않는데 내가 쉰다는 거는 탐진치가 있으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탐진치 없으면 왜 쉬어요, 움직이지. 제가 탐진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그런데 참나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리만의 존재가 아니죠. 보리살타. 이 참나와 보리신과 플러스 중생성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성은 기본값이 뭐죠? 탐진치요. 탐진치. 그 탐진치가 우리도 중생도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육군.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요,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탐진치가, 그 안 이루어지면 짜증나요? 탐. 안 이루어지면 진. 짜증나요?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다 분노예요. 부정적 감정들은 다 분노예요. 탐욕,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좌절되면 분노하고. 치. 자꾸 더 어리석어지면서, 예. 점점 아공, 복공의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아집과 법집의 세계로 계속 빠져요. 아집, 내가 최고고, 법집. 밖에 있는, 내 마음의 밖에 있는 것들이 다 나랑 상관없이, 내 참나 작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걸 취해야만 내가 더 뭔가 가진 게 되는, 나 밖에 있는 물건들로 다 보이는 게 법집. 이 세상도 다 내 밖에 있고, 나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법집. 아집은 내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 잘못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는 이거다. 그래서 지혜니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 얻지 못한 사람이니가 없다는 건요. 안다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일체가 공한데 공한 중에 일체를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자명하게 움직일 뿐이지. 자명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그게 오히려 반야바라밀을 이룹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자, 근데 안타까운 건요. 2만 5천성 반야경에서까지도 아직 이 공 안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 본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체가 공한 줄 아니까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다는 식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대승기신론까지 가면 구공이 더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일체 진리 오늘 잠깐 볼게요. 뒤에 각주로 있어요. 그 표현법만 볼게요. 표현법 11페이지 각주에 있어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일체가 공한 줄 알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것도 다 잘하게 된다. 이거랑 대승기신론에 가면 보세요. 진리의 본성, 다르마의 법성이라고 그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본성은 탐욕이 없음을 본체로 삼으니까 진리의 본성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설명이 더 명확해지죠. 자, 이게 구공이 더 명확해져요. 공 안에 탐욕이 없음이라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 본성은 그 다르마의 본성을 구현하려고 우리가 밖으로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더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2만 5천성 반야경에서는 공하니까 보시를 할 또 보시를 해도 더 진정한 보시, 참된 보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이라면 대승기 신호는 진리의 본성에 원래 탐욕이 없으니까 보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진리의 본성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지계를 바람을 해야 되는 거고 진리의 본성에는 성낸다는 게 없으니까 밖으로 인욕을 해야 되는 거고 진리의 본성은 나태하지 않으니까 정진을 해야 되고 진리의 본성은 항상 이 참나 자리는 안정돼 있으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진리의 본성은 광명하니까 밖으로 무지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진리의 본성이 원래 육바라밀 충만하니까 밖으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대승기신론에 오면 합니다. 이건 더 후대예요. 이렇게 그 반야도 법공반야, 원래 아공반야만 얘기하던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법공반야를 주장하는 8천성 반야경이 나오고 구공반야까지 이제 얘기하게 되는 2만 5천성 반야경이 나오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대승 그 기신론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본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 진선미한 본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살은 우주 어디를 가든지 진선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존재. 육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진리를 알자는 거니까 진리요. 모든 나머지 바라밀들은 다 선을 행하자는 거. 그래서 이 진리와 선한 걸 구현하는 육바라밀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진선미 구현하는 게 보살의 사명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근데 아직은 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2만 5천성 반야경까지는 공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공에서 공 안에 들어있는 불공의 세계, 꽉 차있는 육바라밀의 본성으로 나가면 그래서 대승기 신뢰는 진리의 세계를 공과 불공의 양면이 있다고 설명해요. 아예 공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공, 진리로 꽉 차있다. 모든 좋은 공덕들로 꽉 차있다. 그럼 그 전지전능한 이 공덕들을 꺼내 써야 된다. 그 공덕의 대표로 육바라밀을 이겨는 명확해지죠. 이게 지금 이 대승기 신론에서 그 연원을 두고 나온 게 결국은 선불교거든요. 그러면 선불교는 화두에서 견성하면 육바라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불교에서 우리 안에 견성만 하면 그 안에 육바람이 원만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견성만 하면 한물건인데 원만 구족하고 그 자리에 육바라밀이 꽉 차있다는 소리. 말만 해요. 뭐 닦아보질 않죠. 그러니까 원래 꽉 차있으니까 안 닦아도 된다는 돈오돈수사상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데 저는 지금 일관되게 보살도만 영업하는 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보살도다. 이 보살도가 제일 중심이에요. 이 보살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대한민국에서 주장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지금 티벳 불교도 보살도에 있어서는 실전 보살도 모릅니다. 절에만 계시다가 그나마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니까 그나마 고생을 하시더니 아 하고 좀 더 실전 보살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고생해야 나라를 잃어봐야 좀 정신을 차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나라 안 망했으면요 그 포탈라공 안에 갇힌 그것은 실전 보살이에요. 림포체들 전생 좋은 애를 찾아다가 딱 따로 특수 기적 교육 시켜가지고 보살도가 돼요 그러면 다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살들이 한국에 오셔서 생으로 굴러야 되는데 우리 전생 안 찼습니다. 네가 전생이 좋으면 치고 올라와봐. 육바라밀 더 잘해봐. 그죠? 정해상수 더 잘해봐. 반야방편 더 잘해봐.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게 해봐. 그게 보살이지. 이런 식 실전 보살도가 구현되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 저는 계속 외칩니다. 여기서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는 법을 보여줘야 돼. 사람이 꽃이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자기 법계에서 자기 법계의 모든 무지와 아집을 털고 육바라밀의 꽃을 한 명씩 꽃 피울 때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 중생심에서 육바라밀이 피어나야 돼. 육근의 탐진치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이 피어나야 돼. 그러면 육도가 그대로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인간계도 육도 중에 하나지만 여기가 그대로 정토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보살 사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